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한 학교 바로 옆에 들어설 재건축 고층 아파트 때문에 학생들의 일조권이 침해받게 된다는 소식 며칠 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건물 높이를 낮추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차주아 기자입니다. 학교 바로 앞에 최고 30층짜리 아파트 단지 세 곳이 들어설 창원의 한 특수학교입니다. 지금 계획대로 공사가 끝나면 학교 30여 곳에서 하루 4시간도 햇볕을 보기 힘들어집니다. 이런데도 교육청은 아파트 단지 두 곳의 건축을 동의했습니다. 나머지 한 곳은 학교 일조량 기준에 못 미쳐 지난 8월 창원교육지원청이 창원시에 부적합 통보를 했지만 추가 협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청 쪽을 통해서 학급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협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전체적으로 보실 때는 이제 다소 이제 그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 반발이 거세지며 창원교육지원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높이를 현재 24층에서 14층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또 오는 15일 시행사가 마련한 설명회에서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이 일조량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14층으로 낮추면은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적합한지 저들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회신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하지만 학교 일조량 규정은 권고사항에 그쳐 학생 건강을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여러 비위 의혹으로 해임됐다가 다시 복직한 한 국립대 교수를 둘러싸고 대학 내 갈등이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복직을 반대하고 나섰고 복직한 교수는 이 반대한 교수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의혹과 또 시간 강사로부터의 상납 의혹을 수차례 보도했는데요. 창원대가 이 교수에 대해 오늘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법원은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해임 처분을 정지시켰고 해당 교수는 복직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유아교육과 학생 대부분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무리를 빚은 교수의 복직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일단 교육자로서 이런 일이 불거진 것 자체가 부당하지 않나, 교수로서의 책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교수들도 함께 시위에 나섰고 여교수에도 복직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주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복직 반대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무혐의 처분받은 의혹을 다시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며 교수 두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학생도 1, 2, 3, 4학년 대표들이 연명으로 같이 서명을 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85명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도 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던 상황. 의혹 제기에서 해임과 복직, 고소까지 이어지면서 학내 논란과 갈등이 1년 반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18조 원 규모의 중국 해삼 시장을 겨냥한 해삼 대량 생산 과제가 시작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해삼협회, 남해안시군 등은 공동으로 해삼산업발전단을 출범시키고 종묘생산과 간척지 제방식 해삼 양식, 해삼 가두리 양식, 굴과 혼합 양식 등으로 나눠 해삼을 대량 생산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해삼 생산량은 지난해 2,148톤으로 세계 시장의 0.9%에 불과하고 세계 해삼 생산량의 90%를 소비하는 중국의 시장 규모는 연간 18조 원으로 한중 FTA 발효 이후 10년 이내에 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고온 현상으로 올해 채소 작황이 부진하면서 가격이 훌쩍 뛰었습니다. 특히 양파는 지난해보다 최고 70% 넘게 가격이 올랐는데요. 들쭉날쭉한 가격 변동으로 농가의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송금환 기자입니다. 대형 할인점 채소 코너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판매해 다른 지점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편이라지만 양파 가격은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애기 이유식도 만들고 반찬도 만들어야 해서 양파가 자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양파를 자주 사는 편인데 좀 많이 비싸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필요해서 사긴 사는데 비싸서 조금 가게에 좀 부담은 좀 돼요. 올봄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올라 고민인 건 소비자뿐만이 아닙니다. 함양 농협 보관 창고에 현재 남은 양파는 1,500여 톤. 지난해 이맘때 저장량인 4,000 톤에 비해 크게 줄었고 20kg에 6,700원이었던 수매가도 올해 14,500원으로 배 이상 올랐습니다. 당장 도매 가격이 올라 올해는 이득이지만 내년엔 생산량 증가로 양파가 폭락 우려가 큽니다. 아무래도 올해 가격이 너무 많이 폭등을 해가지고 또 과잉 생산이 되다 보면은 또 가격 하락 요인이 또 발생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전남 지역 양파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수입 보장 보험을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도매 가격의 70%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경남 지역 양파 재배 농민들도 이런 정부의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이 하루빨리 경남으로 확대돼 안정적인 생산 기반이 구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요즘 아침과 낮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출퇴근길에는 겨울 추위가 이어지면서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대신 낮 동안엔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창원 14도, 거창 1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주말 동안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구름 많은 하늘 속에 내륙엔 안개도 짙을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 2도가량 내려갔습니다. 김해 5도, 창원도 5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김해 16도, 밀양 13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진주 0도로 시작해 남해 14도, 산청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지나고 나면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기온도 예년 수준을 웃돌겠고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가 환경부의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무한 배수 분구의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 바지와 빗물 펌프장 등을 설치합니다. 하천군은 만 40세 이상 저소득층과 노령층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을 무료로 지원하고 5년 동안 사후 관리를 돕습니다. 남해군은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직업인을 만나고 동아리 공연이 펼쳐지는 드림 콘서트를 오는 11일 문화체육센터에서 엽니다. 의령군은 최근 도시가스 배관 공사가 완료되면서 이번 달 중순부터 공동주택 280가구를 시작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됩니다. 두산중공업이 남아프리카 발전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2,400억 원 규모의 모르플레 화력발전소 성능공사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앞으로 2년 동안 터빈과 보일러 교체 등 2012년부터 가동이 중지된 노후발전소 성능 개선 작업을 맡게 됩니다. 경영난으로 자율협약 중인 성동조선해양이 내년 1월부터 삼성중공업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성동조선해양 채권단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문인력 15명이 성동조선에 상주하며 생산과 기술, 구매 등 재무와 인사를 제외한 전 부분에서 경영 지원을 합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8월 성동조선과 2019년까지 4년 동안 경영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해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복 사고를 계기로 경상남도가 200여 대형 공사장에 전면 안전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14일까지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공사비 50억 원 이상이거나 연면적 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축, 토목 공사장 227곳에서 안전요원 배치, 토사 붕괴, 대형 장비 안전 등 사고 위험 요인을 점검합니다. 김해에서는 지난 3일 이동식 대형 크레인이 넘어져 작업하던 인부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쳐 안전조치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대산면 창원 일반산업단지 안에 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년 동안 전세로 산 입주민에게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모두 518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토지주택공사는 내년 1월 말 건설업체를 확정해 내년 7월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